안녕하세요, 현우입니다. 옛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던 폐공장이 아름다운 문화재생 미술관으로 탈바꿈한 곳에 왔습니다. 전주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합문화공간 팔복예술공장입니다. A동과 B동으로 나뉘어져 있고 전시장, 카페, 교육체험공간, 북카페, 야외 놀이터 등 테마를 가진 공간입니다. A동 2층은 새로운 테마를 주제로 꾸준히 전시회가 열리고 있으며 8월 13일까지 화, 하모니를 주제로 2023 동아시아 문화도시 전주 현대미술 교류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방문할 때는 6월이라 카페 게르부아에서 인상파를 만나다를 주제로 한 인상파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시관은 넓고 여유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당시 전시되었던 작품들입니다. 전시관을 나와 뒤편으로 가면 B동과 연결이 되는데요. 기일주간 통로를 따라가다 보면 입합나무 그림책 도서관이 있는데요. 팝업북에 대한 새로운 역사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야외 전시장인데요. 다양한 예술적 구조물이 전시되어 있어 즐거움을 더해줍니다. 형형색색, 이벤트성 구조물, 낙서처럼 보이는 벽화 등 팔복 예술공장 곳곳이 예술작품 전시관인 듯 합니다. 사진 좋아하시는 분들 강추입니다.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처럼 그림도 있고요. 꿈꾸는 예술터입니다. 에이동 1층에는 썬이라는 카페가 있어 휴식하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주소는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 1길 46이고 주차장은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10시에 오픈하여 17시 30분에 운영을 종료합니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일이고 설날과 추석 당일 휴관입니다. 연락처는 063-211-0288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놀러 오신다면 떠나기 전 꼭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팔복 예술공장입니다.